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블리예요. 요즘 학생분들 방학이기도 하고 2월 초에 설 연휴가 주말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면 5일까지도 쉴수 있는 그런 나름 황금 연휴를 또 올해 가지고 있는데 다들 지금 이 시기에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에는 저희 같은 코덕들이 정말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코스도 있잖아요. 바로 면세 찬스죠.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코덕분들과 그리고 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면세점을 보다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신라 면세점에서 쓸수 있는 5만 포인트의 적립금과 신규 등급에서 약 3,000달러치를 구매해야만 될수 있는 등급으로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이 혜택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면세점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 면세점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해요.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어플에 접속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면세 온라인몰 탭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면세 온라인몰 탭을 들어간 후에 바로 나오는 이 화면에서 검색창에 제 이름인 에이블리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슛 비밀 티핑 크리에이터 에이블리님만의 비밀 페이지입니다 라는 비밀 이벤트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의 혜택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0달러 이상 구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등급인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적립금 5만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라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실제로 쓸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혜택을 엄청나게 드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규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게 신규 가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검색창에 제 이름을 쓰고 들어간 이벤트 페이지에서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에 보면 그렇게 신라 인터넷 면세점 가입을 완료를 하고서 세 번째 현재 페이지로 다시 접속하여 혜택 받기 버튼 클릭.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적립금이라던가 등급 혜택이 들어오진 않아요. 꼭 다시 검색창에 에이블리를 검색을 하셔서 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 받기를 누르셔야만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벤트 참여도 완료를 했으니까 평소에 면세 찬스를 쓰기 위해 좀 생각해 놨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화장품 등을 구매를 하기에는 뭐 직접 발라보거나 테스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는 편인데요.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구매 페이지까지 켜놓고 유튜브를 가서 동영상을 막 보다 보니까 자꾸 옆에 있는 추천 영상이라던가 평소 보고 싶었던 영상을 자꾸 찾아보고 딴 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몇 날, 며칠 찾아보기만 하다가 자꾸 딴 길로 새고 이러니까 결국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막 몸으로 뛰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라 면세점 어플 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라 면세점 어플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면세 온라인몰 탭 옆에 티핑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신라 면세점 티핑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마다 어플을 나가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이러는 수고를 덜기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실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보고 어플 내에서 바로 결제도 할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예요. 사진 한 장으로 된 후기부터 이런 동영상 후기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네이버에 힘들게 검색을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딴 길로 샌다거나 정보를 찾기 위해 고생하시는 일을 훨씬 덜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 베스트라던가 제 나이대에 맞춘 20대 여성 인기 리뷰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던가 궁금한 후기가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크리에이터분의 평가 점수, 그리고 사진 리뷰, 그리고 글 리뷰, 거기다가 장바구니에 직접 바로 담을 수 있는 버튼까지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싹싹 담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티핑에는 저 같은 크리에이터나 전문적인 리뷰어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까 신규 가입을 해주신 여러분들도 리뷰를 읽거나 구매를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리뷰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후기를 보고 다른 분들이 구매를 결정하셔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면 해당 매출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해도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직접 접속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름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이렇게 어플 소개만 하고 영상을 끝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저의 블러셔 추천템 베스트 3를 들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스의 섹스어필이라는 블러셔입니다. 이렇게 큰 블러셔인데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해서 구멍이 가운데 뽕 뚫렸어요. 흰기가 많이 섞인 피치 코랄 느낌 블러셔인데,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제가 이 블러셔 제일 좋아하는 거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흰기 많이 섞인 컬러.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도 이 블러셔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써주면 좀 볼이 복숭아 물든 것처럼 그런 뽀얀 느낌이 좋아서 면세점 블러셔라고 하지 않고 전체 블러셔 중에 좋아하는 제품 고르라고 해도 이 섹스어필을 고를 정도로 정말 정말 애정하는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슈에무라 제품인데요. 일명 아오이유 블러셔라고 불리는 글로우온 소프트 애프리콧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오이유 블러셔라고 엄청 붐을 일으켰던 그런 블러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흰기가 많이 섞인 살구빛의 그런 무펄 블러셔예요. 아까 나스의 섹스어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주황기가 많이 돌죠. 그래도 둘다좀 뽀얀 느낌의 흰기 많이 섞인 컬러라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이거는 제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거의 새 거예요. 바로 맥의 피치스라는 컬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펄 블러셔인데요. 이게 하도 웜톤 인생템 블러셔라고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개 컬러를 비교해보면 섹스어필은 흰기 많이 섞인 딸기우유 같은 느낌 컬러고, 소프트 애프리콧은 흰기 많이 섞인 애프리콧 컬러, 그리고 맥 피치스는 앞에 두 컬러랑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맑은 컬러에 좀더 진한 피치 컬러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세개 블러셔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블러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제품들이라면 신라면세점 티핑에 검색을 하셔서 다양한 분들의 리뷰를 보시고 바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하고 계셔서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다들 몸 조심히 건강히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신라면세점 티핑 내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면세랑 관련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